안녕하십니까. 아따바마입니다. 오늘은 암스테르담까지 갑니다. 아, 이거 유레일 패스를 안 사가지고 교통비가 만만찮게 드네요. 유레일 패스도 살라 했더니 네, 오늘은 100만 원 가까이 들어가지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아, 계획해보자 하면서 안 리스텔도르프에서 갈아타고 갑니다. 갑자기 이것저것 살라고 하니까 스테이션인데. 아, 기차는 엄청 오늘은 비싸고 와인의 버스를 도시. 타고 가기로 했는데 또 이제 버스를 타고 가니까 스테이션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한 뭐 5시간 6시간 한 자리에 앉아서 못 가겠어가지고 뭐 하시는가 많이 기차 탔다가 됩니다. 버스 탔다가 이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요거트 과일을 그런데 아이고 변수가 괜찮겠네요. 어쨌든 독일을 여행하면서 그리고 독일에서 여기 스테이션 안에 맥도날드도 있고 좋습니다. 독일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특징이 있는데 여기는 개는 엄청 많이 키우는데 고양이를 한 마리도 못 봤습니다. 진짜 신기하죠? 길거리에 길고양이가 없고 너무 이상합니다. 아침에 맛있는 거 많이 사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담배 엄청 많이 피고 담배빵 해가지고 길을 버리고 맛있는 거 많이 사드시고 와인도 마시고 술도 마시고 독일에 아침에 갖고 왔는데 여기 스테이션에 오니까 병을 막 깨는지 바닥에 병 깨진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특징이 이제 화장실을 다 돈 내고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막 찌린내가 진동하고 기차를 탔는데 기차의 화장실은 공짜잖아요. 근데 깨끗한데 냄새가 찌린내가 맨합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서 원인 분석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 독일에 물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보통 물을 안 마시고 뭐 탄산수 뭐 이런 거 음료수도 다 탄산수 이렇게 마시는데 물을 안 마셔서 찌린내가 더 지독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기차 타고 가고 있는데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아. 버스 타면 경치가 고속도로만 있어가지고 안 좋은데 기차 타니까 확실히 비싼 만큼 경치가 좋은데요. 특히 코블렌츠 다 와가니까 경치가 너무 좋아가지고 와 너무 멋있다. 이게 바로 코블렌츠인가 했는데 안타깝게도 코블렌츠가 아니고 한 코블렌츠 20분 전이었습니다. 마인츠에서 코블렌츠 사이 거기가 경치가 끝내주기 좋습니다. 광도 멋있고 옛날 고성도 있고 멋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코블렌츠 지나갔는데 연착이 돼가지고 기차가 보니까 기차 구간 공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타는 데서부터 비르츠부르크부터 프랑크푸르트까지 기차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연착이 될 거라고 미리 그 기차에게 안내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착을 했는데 한 30분 늦는 겁니다. 우리는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10분 안에 그 플릭스버스 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막 쫄았습니다. 그래서 막 기차 안에서 급히 막 다음 편 있는가 봤더니 다음 편이 다 팔렸어요. 아, 큰일 났네. 어떡하지? 오늘 노숙 해야 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버스도 늦는답니다. 아 다행이다. 어쩐지 집 나가면 개고생인데 기분이 아침부터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쨌든 그래가지고 연차, 연차